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부터 특별하죠. 어제부터 저희가 주챔쇼 시간을 2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들을 저희가 뭐 전화 연결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오늘 충분히 상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부터 해서 월화수목금 2시간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있으시면은 1부와 2부에 나눠서 진행을 다 해드릴 테니까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상담 중간중간에 봐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2시간을 하는 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들 많이 쌓여있던 것들도 해결하실 수가 있고 아 전화 연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생각이 드니까요. 많이들 상담 신청하셔가지고 요즘 장세가 조금 애매모호하잖아요. 내 종목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튀어 오르기도 했다가 빠지기도 하고 정말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요즘이기 때문에 상담을 하셔서 여러분들 전략을 잘 짜서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하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출발해볼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이었죠. 어제 시장이 조금 주춤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로 지수는 올라왔단 말이죠. 지수가 한 0.1.5%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진행이 되었었는데 1.5% 올라오다 보니까 지수가 많이 올라왔는 걸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많이 올라오기는 올라왔었으나 어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는 말을 지수는 올라갔는데 뭐 몇몇 개의 종목, 극소수의 종목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일부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종목들이 좀 상승세를 이어나가면서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빠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갔지만 사실 하락하는 느낌, 조정에 가까운 시장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흐름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늘도 조금은 조정이 들어가면서 빠지는 형태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미국장도 조금 약간 조정이 들어갔죠. 그리고 뭐 지금 전반적으로 살짝 주춤에서 쉬어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제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680포인트를 넘어서기가 사실상은 지금은 조금 어려워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 갑자기 뭐 밑으로 쭉 내려갔거나 한 건 아닌데 지금 이 모양이 진행이 된다면 별로 좋지 않은 모양이죠. 다들 뭐 바닥하면 쌍바닥 많이 기억을 하시고 계실 거고 고점이라고 하면 쌍봉 이런 걸 많이 기억하시게 될 텐데 지금 위쪽에 올라온 형태가 쌍봉 형태를 그려낼 수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잘못해서 이 2680포인트를 뚫지 못하고 밑으로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한 2500까지는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쌍봉을 그려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위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어떤 굳건한 믿음 기대라던가 희망보다는 약간 관망하는 자세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자세에서 위쪽으로 2680포인트 저기를 뚫고 올라가면서 2700을 지나가야 우리는 한시름 놓으면서 상승이 조금 이어지겠구나. 그러면 한 2800이라든지 한 2900 정도까지는 조금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저기를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은 밑으로 빠져내려갈 가능성을 대비해서 우리는 과감한 투자보다는 약간 대기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계속 강조해드리지만은 지금 이제 추가 매수하면 참 좋은 시기긴 합니다만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안 돼야 될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추가 매수를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괜히 섣불리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조정이 들어갈 때 내 종목들 다 빠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조정이 끝나면 다시 올라오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음의 심리적인 요인으로 생각 한번 해보면 과거에 사서 물려있던 종목들이 추가 매수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해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실 텐데 그 추가 매수한 금액까지 만약에 물려 내려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심적인 변화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말은 내려갔을 때 여러분들이 버티고 잘 기다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이 좀 더 달아올라 가지고 공포심에 매도를 하거나 두려움에 매도하거나 초급함, 뭐 불안함 여러 가지 감정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지수는 올라가는 것 같지만 내 종목은 뚜렷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오히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하는 게 좋고 지금 추가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추가 매수할 자리를 잘 찾아놓고 그 자리가 되었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내 종목이 어디까지 빠지면 추가 매수해도 되는 종목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요즘에 이제 지수가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뭐 반도체, 뭐 AI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AI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은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호재냐 악재냐라고 따져봤을 때는 우리나라에는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비트코인도 막 날아가고 있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저걸 사야 되나라고 하는 또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죠. 아, 나만 지금 소외된 것 같아. 내가 저거 안 들고 있으니까 되게 불안해. 저걸 들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막 종목 교체를 막 서두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투자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반등이 나와서 올라온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매도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지 절대로 지금 내 종목 팔고 뭐 그쪽으로 갈 필요는 없다. 특히나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위협에 놓여져 있는 거지 사실 뭐 반도체 산업이 엄청 호황이다라고 말하기는 우리나라는 조금 거기서는 벗어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종목에 눈독 들이시는 것보다는 내 종목을 만지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시장이고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많이 많이 해결해 가셔가지고 종목 대응 전략을 잘 짜시고 어떤 종목이 어떻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걸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셀트리온. 셀트리온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9만 5천 원에 5%입니다. 19만 5천 원에 5%요? 네, 그런데 좀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좀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볼까 하는데 다시는 앞으로 주식을 하실 때 추가 매수를 지금 너무 빠져서 지금 추가 매수 해볼까요? 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추가 매수라는 것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 자체가요. 일단은 추가라는 말을 빼놓고 매수를 하는 것 자체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하는 걸까요? 내려갈 것 같으니까 하는 걸까요? 약간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으니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예, 셀트리온이 예. 지금 올라갈 것 같나요? 내려갈 것 같나요? 그때 그래서 뭐 올라가지고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의 어떤 느낌은 어때요? 제 느낌은 이렇게 뭐 많이 흘러내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많이 흘러내리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갈 것 같나요? 예, 여기서는 조금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강조해드리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저점 깨지면 손절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네. 이거는 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거고 수많은 증권사에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만약에 책을 한 자라도 조금 보셨으면 책에서도 적혀 있어요. 저점이 깨지면 손절하라라고 정말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 손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 옛 어르신들께서도 그냥 입을 모아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어른들이 그렇죠. 하는 말 틀린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이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다 곱씹어 보면은 그게 다 도움이 되는 말이니까는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네. 저점 깨지면 손절하라는 말이 주식 시장에 그냥 너무나 잘 알려진 말이라고 한다면 저점이 깨질 때는 사면 좋은 게 없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저점이 최근에 만들어진 단기 저점이 17만 5천 원인데 거기가 깨지고 17만 2,800원까지 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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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일이 있을까요? 안 좋은 일이 있을까요? 글쎄, 좀 그렇게 듣고 보니까. 지금 방금 설명 다 해드렸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 있으니까 저점 깨질 때 손절하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면 저점이 예. 깨지면 왜 손절하라 라고 하냐면은 여기가 저점일 거라고 믿었는데 거기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어붙은 호수가 있는데 요즘에 날이 좀 따뜻하니까 어때요? 얼어붙은 호수가 점점 녹아가지고 얼음이 약해져 예. 있겠죠, 그죠? 예. 내가 한 걸음을 갔더니 여기가 단단한 얼음이라서 안 빠졌습니다. 근데 두 걸음을 갔더니 여기도 단단한 얼음인지 안 빠졌습니다. 세 걸음을 걸어서 제가 갔는데 단단한 얼음인지 거기는. 안 빠졌어요. 근데 네 번째에 갑자기 금이 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이고 좋다 하면서 뛰어드나요? 아니면은 아이고 큰일 났다 뭔가 좀 뒤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물러나야죠. 뒤로 가면서 좀 네. 조심스러워지잖아요. 저점이라는 네. 게 그거예요. 한 번 두드렸더니 여기가 저점이 맞나 보다. 두 번 두드렸더니 저점이 맞나 보다. 세 번 두드렸더니 저점이 맞나 보다 했는데 지금 네 번째 얘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겠다는 예.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무것도 모르니까는 그러지요거나 예. 안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항상 예.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할 때 뭐 혼낸다, 잔소리한다, 쟤는 뭐 말만 엄청나게 뭐라 한다고 하는데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고 가르쳐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잔소리한다, 혼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은 되게 많이 알려주신다, 보면 배우는 게 있다라고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누구에겐 도움이 되게 누구에게는 그냥 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시청자님에게 지금 저는 정말 중요한 걸 알려드리고 있고 이 내용은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점 깨질 때는 제발 사지 마라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미리 사가지고 들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닌데 추가 매수를 한다면 더더욱 좋은 자리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결국 내려가고 난 다음에 다 내려가고 난 다음에 추가 매수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은 더 내려갈 수 있는 자리에서 굳이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내가 이를 키울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가요? 라고 하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는 있는 기업이 될 텐데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될지 여기서 바로 올라가게 될지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저점을 깼으니까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밀렸다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럼 추가 매수를 여기서 서두를 바에야 그냥 밀리는 거 좀 내버려 두면 안 되겠습니까? 네, 서두르지 않으랍니다. 그러니까요. 배우니까 어때요? 좀 뭔가 이해가 되죠, 그죠? 이해가 되네요. 뭐 우리가 뭐 나이를 불문하고 내 학력을 불문하고 그냥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배우면 별거 아닌 게 주식이니까 제발 배우시고 공부하시고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지금 이거는 밑으로 빠져 내려갔을 때 16만 원 내지 15만 원까지 밀려 내려간다면 그때 추가하면서 한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면 되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지금 빠진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럼 눈 딱 감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LG전자. 네. 12만 7천 원에 20%입니다. 12만 7천 원에 20%요? 네. 그렇군요. 일단 이 자리는 수익을 내기가 곤란한 자리이죠. 일단 매수를 저렇게 매수를 하셨으면은 수익 내기는 사실은 어려운 자리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상담을 딱 이렇게 오면요. 어디에 제일 많이 사서 전화가 오는가 하면요. 제일 많이 들어온 상담 형태가 요 언저리 또는 여기 동그라미 치는 이 자리 두 개에서 많이 사서 상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10년째 상담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 방송을 하면서 이 10년 동안 10년 전에 했던 매매하시던 분이나 뭐 저 작년에 시작했어요 하는 분이나 뭐 20년 전에 했던 분이나 매매하는 상태를 보면 전부 다 똑같이 여기 사서 물려가지고 전화가 와요. 그 말은 이 매매 방식이 돈 버는 방식일까 돈을 못 버는 방식일까 하면 뻔하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수익 나는 사람들은 사실 전화를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수익 나는 사람들은 너무나 수익이 나오고 있으니까 전화를 잘 안 해요. 그럼 손실나는 사람들이 전화를 한다는 건데 우리가 상담 방송을 보면서 뭘 배울 수 있냐면 저는 10년 동안 개인 투자자들에게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어떤 걸 배웠을까요? 저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정말 많은 걸 배워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뭘 배웠을까요? 제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 상담을 하시는 분들께 오늘도 제가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LG전자 사시는 이 시청자분께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 뭘 배우고 있을까요? 어리석게 네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다시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난 절대로 저렇게 안 해야지. 저 자신도 알아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앞으로 매매하실 때마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나도 아는데 왜 맨날 이런 자리 사게 되는지 아세요? 욕심? 맞아요. 딱 하나입니다. 그 욕심 하나 때문에 우리가 사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비트코인 막 1억 간다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네. 8천만 원 뚫고 1억까지 간다는 건데 최근 뭐 몇 달 전만 하더라도 2천만 원에 있던 비트코인이 지금 1억까지 간다 하면서 9,600만 원 이렇게 있으니까 요즘 커뮤니티부터 해가지고 많은 또 젊은 분들이 2030이라고 하죠. 2030뿐만 아니라 뭐 50대, 60대, 70대 분들이 뭐 하러 가시는지 아세요? 지금 요즘에 뭐 하러 가는지 아세요, 사람들? 주식하러 갈까요? 부동산 하러 갈까요? 코인 사러 갈까요? 코인. 맞아요. 그걸 지금 사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게 자꾸 올라간다 하고 이미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무슨 뭐가 생각이 나냐면 욕심이 나는 거예요. 뭐 물론 나도 알고 있죠. 그런 거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9,600만 원대 지금 올라와 있는 비트코인이 내일 돼서 만약에 1억이 되어 있으면 오늘 안 산 걸 후회하게 되겠죠. 그죠? 또 네. 내가 1억까지 갔을 때 아우 그래도 저 1억인데 내가 사면 안 되겠어 했는데 만약에 1억 500만 원까지 가게 되면은 아 오늘 안 산 걸 또 후회하게 될 거고 또 그게 또 1억 1천만 원까지 가면 어제 안 산 걸 1억 2천만 원까지 가면 아 내가 진짜 샀어야 했는데 안 샀네 1억 3천까지 가면 내가 미쳤나 보다 샀어야 했는데 샀으면 얼마 벌었을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알고는 있는데 이거 비싼 자리인 거 알고 있고 사면 내가 사면 잘하면 물릴 것 같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게 어제
오늘, 내일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요. 야,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할 바에 빨리 사는 게 낫겠다라고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그래요, 그냥.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지금 내가 고점인 줄 알았다면 고점이 아니잖아. 더 갈 수 있다는 거네. 내가 어제인 줄 알았는데 지난달인 줄 알았는데 계속 가네. 야, 이거 사야 되겠어 하면서 나도 모르게 사는데 희한하게 거기 사면 고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올라가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홀려버려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그 착시현상이라던가 이런 것들 영상 같은 거 보고 있으면은 처음에 보다가 눈을 돌려버리면 착시에도 안 걸릴 거고 뭐 혼란도 없을 건데요. 그 최면이라던가 착시라던가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꾸준히 보고 있으면요. 난 정신력이 좋아 하면서도 꾸준히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나도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 순간 최면에 걸리기도 하고 빠져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네. 똑같은 케이스예요. 시청자님도 분명 알 거예요. 이런 데 사면 안 된다는 걸. 근데 LG전자를 아마 뭐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어요. 2022년 9월에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요 사이에 어느 순간부터 지켜보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 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사버리게 되는 거예요. 3년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보고 있다 보면은 이게 사버린다는 거죠. 3년 됐으면 저기 올라갈 때 여기겠네. 코로나 때 올라온 거 보고 샀겠지요. 그러니까 올라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버리게 되는 게 전부 다 지켜봐왔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지 마세요. 그러면은 올라올 때 사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만약에 3년 전에 샀다면 문제가 생기는 게 내려갔다가 본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요. 더 많이 올랐는데 이제 그 물타기를 해가지고 조금 단가를 내린 최근에 낮춘 거예요? 지금. 네. 최근에 굳이 낮출 이유도 없었죠. 아까 방금 상담 들으셨겠지만 추가 매수는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갈 것 같다 싶은 자리 해야 되는데 지금 더 이상 안 내려갈 것 같나요? 내려가고 있는 중인가요?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제가... 급해가지고 내 마음이 급해갖고 내 매수가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으니까 추가 매수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막연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도 잘못하셨지만 그 뒤에 대응도 잘못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감정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뚜렷한 이론을 가지고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뚜렷한 분석을 통해서 뚜렷하게 뭔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감정으로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고쳐내지 못하면 이거는 주식을 뭘 어떻게 하시든 간에 손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전자는 지금 당장에는 매수가가 이렇게 어정쩡한 자리 잡혀 있어가지고 사실 추가 매수 효과도 별로 없는 자리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매수가가 너무 꼬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비중은 이미 커졌죠. 추가 매수할 자금은 아마 현금이 남아 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하는 만큼 점점 현금이 없어지니까 추가 매수 효율도 자꾸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비장의 무기다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비장의 무기를 자꾸 보여주면 그게 비장의 무기인가요? 절대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지 마라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85,000원대가 이제 저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LG전자가 나쁜 기업인가 하면 좋은 기업이에요. 실적도 좋고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85,000원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사실상 다시 올라가서 12만원대라든지 뭐 한 요 정도 쌍바닥을 그리면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12만원대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85,000원이 지지가 되었을 때 이야기고요. 85,000원이 지지가 안 된다면은 요 종목은 자연스러운 파동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빠지냐라고 하면은 한 65,000원이나 70,000원대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저기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자연스러운 흐름 있잖아요. 그죠? 네. 파도 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까지 내려가는 건 아무 문제도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할 거였다고 한다면 이왕이면 7만원, 이왕이면 6만원에 하는 게 맞았는데 내 마음이 급해서 이미 다 저질러버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자꾸 꼬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꼬이지 않도록 이제는 손을 대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은 8만 원대 여기가 자리를 잡는가 안 잡는가 내려왔을 때 확인이 한번 돼야 될 것 같고요. 재수가 좋아가지고 그 위쪽에 9만 원 자리에서 이렇게 지금 최근에 저점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9만 원 자리 잡는 동안에 만약에 지수가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지수가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2,800포인트까지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얘도 아마 덩달아서 11만 원대나 12만 원대까지 주가가 이렇게 회복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 매도를 진행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또는 본전을 챙기는 방향으로 접근하시고 추가 매수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2시간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02-3772번에 0269번으로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은 2부에서도 계속 상담해 드릴 거니까요. 전화를 많이 주시면은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사마 네트워크스. 사마 네트워크스를요? 3,500원에 20%. 아, 3,500원에 20%요? 네. 비중이 조금 있으신 편이네요. 네, 작년 봄에 상담해 주셨는데 네. 가을 지켜보자 그러셨어요. 저점 아니라고. 네. 근데 지금 이 상태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졌어요. 아,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야 네. 네, 추가 매수 일단 안 하고 잘 버텼네요. 그죠? 가을이 왜 네. 중요했냐면은 내려왔을 때 지난 저점 자리가 여기였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가 받나 안 받나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 자리가 이제 2,300원 자리가 되는데 2,300원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은 가을쯤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좀 이득을 볼 수도 있는데 저 자리쯤에 이제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한 여름 지나서 이제 가을쯤 되니까 왔긴 왔는데 지지가 안 되고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그럼 네. 여기는 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추가 매수를 저기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그 다음 네. 자리가 어딘가 했더니 이제 그렇게 해서 내려와가지고는 1,70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 자리는 이제 네. 저점이 될 수도 있는 가격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내려와서 작년 한 말쯤에 겨울쯤에 내려와가지고 지금 봄까지 저기서 크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1,600원부터 한 2,000몇백원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락이 멎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시청자의 매수가가 어디 있냐면요. 지금 너 TV 보고 계세요? 네. TV 보고 계시면 3,500원에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놓고 지금 저점으로 보이는 자리에 이렇게 선을 두 개를 그어놨거든요. 자, 이렇게 보니까 네. 빨간색 선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면 안 되는 자리 중에 하나죠. 쌍봉 그리고 있고 위쪽에 고점 툭 튀어나와 있는 저런 자리인데 아까 이거는 LG전자 설명해드리면서 이런 자리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다 네. 보니까 감정에 홀려가지고 사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 못 이겨내면 우리는 매일같이 이렇게 그냥 손실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겨내야만 하는 거예요. 어쨌든 네. 그런 유혹을 넘어가가지고 매수를 했다 치더라도 이제 어디까지 빠질까를 보면요. 자, TV 보고 계시면요. 눈을 이렇게 가늘게 네. 한번 떠서 보세요. 그 눈을 가늘게. 네. 제대로 보려고 하지 말고 눈을 가늘게 하고 실눈 뜨고 한번 보려고 하면요. 내려갔다가 옆으로 가는 흐름이 이게 보이세요? 파란색 색깔로 제가 여기 선을 딱 그리고 있거든요. 네.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뭉뚱그려서 이 전체 하나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나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그 옆으로 가고 있는 이 그림이 나오죠. 그죠? 네. 우리가 산을 본다든지 비탈길을 본다든지 하면 내리막길이 끝나고 나면 완만한 평지가 나왔을 때 내리막이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똑같아요. 미끄럼틀도 내려가다 보면 내리고 난 다음에 저기 평평한 데서 미끄럼틀이 저기서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롤러코스터도 내려갔다가 완만하게 일자로 가기 시작하면 내리막이 끝났나 보다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락이 어디까지 갈까를 모르지만 여기 이 수준부터는 내리막이 끝났구나라는 걸 대충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 지금은 아 바닥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는 거고 추가 매수를 할 거면은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내리막이 아예 끝나는 걸 보고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맞는 거라서 제가 가을을 봐야 된다. 저기가 저점이 아닐 수도 있다가 아니면은 밑으로 내려갔을 때 자리 잡고 난 다음에 전화하는 게 맞다 했는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잘 참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참다라기보다는 네. 그냥 이걸 없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가져가라 했을 거예요. 아마 기다리면은 저점이 나올 거다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자리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1,800원 자리 여기 지지가 되고 있을 때 저는 추가 매수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적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사마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뭐 드라마라든지 컨텐츠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죠? 네. 콘텐츠가 지금 이제 영화 산업이 망하네 이야기했는데 요즘 영화 산업이 다시 또 부흥을 하고 있어요. 그죠? 뭐 서울의 봄부터 해가지고 파묘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영화 관객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에 대한 투자라든지 콘텐츠에 대한 어떤 관심사가 다시 또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미뤄왔던 영화들이 다시 또 개봉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또 극장가를 찾고 있고 이제 OTT 시장을 통해가지고 얘들이 꾸준한 수익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가지고 사실 실상 이제는 주가가 내려올 만큼 내려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많이 떨어져 있는 만큼 다시 올라가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폭등하고 올라가기 힘들다 보니까 좀 더 지켜보세요. 이건 올 여름이나 이때까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더 자리 잡으면 1,800원 이하는 저는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셔도 좋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한 여름까지 조금 지켜보시면서 1,600원에서 1,800원 자리까지 이렇게 조금 머무는 게 좀 더 확인이 된다면은 저는 그때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상황에서 한번 튀어 올랐다가 빠져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저는 금상첨화라고 봐요. 한번 튀어 오르는 게 정말 좋은 신호 중에 하나거든요. 바닥에서. 그래서 튀어 올라왔을 때 내가 저거 따라붙어 추가 매수해야지라는 생각하면 이제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저렇게 올라올 때가 냅둬 놨다가 언제 해라고요? 다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라는 것이 제일 좋은 방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려왔을 때 1,800원대에서 그 언저리쯤에서 추가 매수 해놓고 매수가를 좀 낮춰놓기만 한다면 다음번 상승 나올 때 저는 충분히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매수가 2,500원 이하까지 내리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아봅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9,000원에 10%요. 39,000원에 10%요? 네. 그렇군요. 일단 동진 세미캠과 같은 이런 자리들이요. 진짜 이제 복불복이 돼버리는 거죠. 뭐 아니면 도라고 해요. 뭐 아니면 도. 잘 되면은 대박이고 못 되면 쪽박인데 대박도 그렇게까지 대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미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급등 나와봤자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제가 비트코인 예를 들었지만 비트코인이 지금 9,600만 원, 70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1억 넘긴다고 한들 내가 지금 9,600만 원대 사가지고 1억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 말이에요. 뭐 5%, 6%밖에 안 나요. 한 네. 2천만 원에 산 사람이 1억까지 올라가 있는 거 보면은 와 뭐 한 뭐 500% 이렇게 나니까 대박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고점에 사가지고 수익을 낸다 해봤자 지가 올라가봤자 많이 올라가기가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몸이 이렇게 몸집이 점점 커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점점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떤 종목이 되냐면 무거운 종목이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은 가벼운 종목이 있겠죠. 그죠? 무거운 종목이 네네. 되면 될수록 주가가 움직이는 게 굉장히 느려질 수밖에 없고 그 움직이는 폭도 굉장히 둔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집이 큰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조금 느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죠? 네. 똑같은 개념이에요. 주가가 이게 5,000원에 있을 때랑 4만원에 있을 때는요. 몸집이 8배나 커진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급등이 나와가지고 내 대박이나 뭐 이런 수익이 엄청나게 커질 것인가 하면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올라온 기업들이 우상향하고 계속 치고 올라간 기업들이 많은가 아니면 다시 빠져내려간 기업들이 많은가 하면 내려간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대박은 안 나는데 쪽박이 나버리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이런 자리에서 사는 것은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내려가고 있는데 장기 투자를 해버리게 되면 쪽박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딱 우리가 정신줄을 제대로 딱 잡고 매매하지 않으면은 그냥 어느 순간 반토막 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네. 내가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지 말아야 되나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자리인 거고요. 이런 자리 들어갔으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대응하시면 돼요. 손절이 무서우면 이런 자리 들어갔으면 안 되는 거였고요. 들어갔으니까 손절을 그냥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럼 언제 해야 되는가? 일단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35,000 자리 밀렸을 때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기업적인 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해오긴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만큼인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네요. 지금 700억이었던 영업이익이 한 3배 정도 올라왔는데 주가는 8배 올라갔으니까 자기가 성장한 것보다 더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자기가 해놓은 것보다 평가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평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반도체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살아남아있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라든가 이런 재료들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두 번 정도는 튀어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저는 기껏 해봐야 한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사이쯤 이렇게 한번 올라오면 끝나지 않을까. 그럼 시청자의 수익은 많이 안 납니다. 많이 안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적당히 약수익권에서 마무리 짓고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여기서 35,000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정말 손절하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대응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35,000원 무너지면 손절하시고 올라올 때 4만 원 이상에서는 약수익으로 빨리 정리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만약에 여기서 올라올 때 4만 4천 원짜리, 4만 3천 원짜리 좀 강하게 거래량이 실려서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반도체 산업의 어떤 기대감들로 인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한번 세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한 5만 원까지 일시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건 그때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5만 원까지 가져가라 이런 거는 거의 뭐 사기입니다.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지금은 4만 원 이상에서 적절히 잘 매도하니 해야 되는데 그건 올라왔을 때 생각하자. 지금은 35,000원 무너질 때 손절할 거라만 생각하고 그냥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다음부터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상담은요, 저희가 강연의 일정을 조금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의 일정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에 잘 보셨죠? 이번 주는 제가 광주와 익산으로 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제가 광주에서 오후 1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김대중 컨벤션 센터 3층 301호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오프라인 강연에서만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요일도 저희가 강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익산으로 바로 갈 겁니다. 익산에 있는 KTX역으로 가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강연에 재밌게 참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시간 맞춰가지고 오시기만 하면은 누구나 강연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게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지금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도 조금 있는데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올라와 있네요. 아모레퍼시픽을 12,100원에 지금 매수, 12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12만 1,000원에 15%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추가 매수생 가격이 궁금하고 매도 가격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전략을 짜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근데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져내려가는 것은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항상 주가가 매수하고 난 다음에 더 내려가는 것은 그러려니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밑으로 내려갔을 때 10만 원대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저점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10만 원대 추가 매수 한다 생각하고 가져가는 게 좋아요. 특히나 대형주들은 추가 매수를 서두르게 되면은 투자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대형주들은요, 워낙 느린데다가 몸집이 커가지고 내려가는 폭 자체도 굉장히 깊게 내려가고 파동 자체가 굉장히 긴 편인데 이거를 우리가 내려갈 때 추가 매수를 막 서둘러 버리게 되면은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은 굉장히 많고 투자해야 되는 나날은 좀 긴데 이미 나는 할 거를 초반에 다 끝내버려가지고 할 게 없는 그런 느낌인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도시락을 쌌는데 그거를 점심에 먹어야 되고 저녁에 먹어야 되는 도시락을 우리가 두 개를 싸왔다라고 생각할 때 아침에 9시가 되자마자 두 개를 다 까먹는 느낌인 겁니다. 그럼 하루가 조금 고단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것과 내일 해야 될 것, 모레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오늘 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이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모레퍼시픽은 굉장히 천천히 굉장히 텀을 들고 굉장히 여유롭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게 저는 10만 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업 자체가 내려가면은 추가 매수하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매출이 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반영되었다라고 봐도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돌파구가 다시 또 생기고 있죠. 남미라든가 뭐 북미라든가 미국 쪽, 유럽 쪽 이런 데서 이제 우리나라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성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아모레퍼시픽도 돌파구를 찾고 있긴 하지만 그게 쉽게 주가에 반영이 될 만큼 엄청 호전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전부 다 반도체 관심 있지 화장품에 관심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좋아지는 것보다도 아마 뒤늦게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천천히 템포를 잡고 10만 원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올라올 때 저는 한 17만 원대 매도한다고 생각하고 좀 길게 보고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강원랜드인데요. 강원랜드가 지금 이제는 슬슬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18,2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고요. 18,2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10% 정도 비중을 실으셨다라고 하셨네요. 저는 강원랜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상담할 때마다 좋다 좋다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강원랜드가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안 좋아진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회복 중인 거죠. 코로나 때 적자가 빡 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뚝뚝 떨어져 있던 이 매출이 점점 회복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도박이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박이라는 게 거의 다 불법인데 강원랜드만 이제는 거의 합법적인 도박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 도박 안 좋아하진 않습니다. 도박을 다들 좋아하시고 도박을 하러 가시고 하기 때문에 사실 매출은 점점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점점 회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 때 경기와
술과 이 도박의 관계를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경기가 안 좋을수록 술과 도박은 사람들이 찾게 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앞으로 봤을 때도 강원랜드는 지금 자기가 안 좋아진 거에 대비해서 너무 이렇게 저평가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안 좋아졌다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걸 감안 한번 해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충분히 2만 6, 7천 원대까지 다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 해갖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강원랜드 사야지 하면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방송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매수세 가지고는 뭐 위로 이렇게 막 2만 6, 7천 원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쏠려있는 스포트라이트라고 하죠. 반도체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가 있는 것이 빠져나왔을 때 그 다음에 투자할 만한 곳이 어딘가를 찾아낼 때 얘가 눈에 갑자기 들어오게 된다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18,000원대 매수하신 거는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15,000원까지 내려가기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15,0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5,000원에 가깝게 내려간다면 추가 매수를 해서 모아가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명신산업을 매수하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뭐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분께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여기 시청자분들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종목이 없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이 아예 없냐라는 거예요. 내 계좌에 종목이 하나도 없으면은 뭐 사는 거 상관없는데요. 종목이 있으면은 종목을 자꾸 늘리는 게 여러분들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께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종목 개수를 늘리면 무조건 나한테 뭐 광명이 찾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손댈 종목이 많아지고 일 처리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 에너지가 분산이 돼요. 이걸 제가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 돈 천만 원 현금이 있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나에게 현금 천만 원이 있습니다. 현금 천만 원을 우리가 숨길 건데 집에다가 숨기려고 하니까 한 장소가 딱 보입니다. 금고가 보인다든지 옷장 밑이라든지 뭐 침대 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어쨌든 어딘가 한 군데 내가 숨겨야 되겠다 하고 한 군데 숨겨놓은 것과 그거를 만 원짜리로 천 개로 쪼개가지고 천 군데, 그러니까 천 군데다가 숨겨놓는 것과 여러분들이 어떤 게 관리가 더 편하겠냐라는 겁니다. 한 군데 다 숨겨놓으면 저기 잘 있나만 확인하면 될 거를 여러분들이 10군데, 20군데, 100군데 이렇게 숨겨놓으면 숨겨놓을수록 매일같이 이거 잘 있나? 여기도 잘 있나? 여기도 잘 있나? 여기도 잘 있나? 이것도 잘 있나?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디나 떠났는지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결국 에너지가 분산되다 보니까 나는 내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종목이 많아진 분들 보면요. 인생이 피로해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주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주식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요. 잠도 못 자고 불안해요. 하시는 분들 보면 종목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걸 첫 번째로 당부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종목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사고 싶어요라고 한다면은 명신산업 좋은 기업입니다. 주가가 돈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가는 기업. 이런 기업은 제가 늘 좋다고 하는 기업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사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매수를 하실 때는 이 자리가 저점이라 보장은 없습니다. 이 자리가 저점이니까 사라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 자리가 저점 때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올라갈 때 수익을 내는 자리다. 그러니까 얼마에 갖고 있냐보다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이제 상장된 지도 조금 지나서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15,000원대부터 여기서는 이제 모아간다 생각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했을 때 추가 매수할 뭐 자금을 조금 마련해놓고 추가만 매수만 한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저는 매수 가능하다. 대신에 한 번만 내 지금 계좌의 종목이 많은지 없는지 이건 좀 체크 한번 해보고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은현진 멘트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28,000원에 20%인데요. 28,000원에 네. 20%요? 예, 네, 이게 손절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끌고 가야 될 것인지 물론 이제 이렇게 매수를 하시고 난 다음이다 보니까 손절해야 될까 끌고 가야 될까 고민하시겠지만요. 제가 네. 아까 상담할 때 이제 방송 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상담할 때 개미들은 여기 사서 전화 오거나 여기 사서 전화 오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사고 난 다음에야 이제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손절할까 가져갈까 이게 궁금한 게 맞긴 맞는데요. 이왕이면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안 사면 그런 고민 안 해도 되는데 맨날 사놓고 그런 고민 하려면은 우리가 맨날 주식을 본전 찾으려고 주식하는 사람도 아니고 수익 내려고 주식하는 사람인데 맨날 본전 찾으려고 주식하는 사람처럼 또는 손절하려고 주식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안 살려면 첫 시작이 조금 좋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내가 사려고 할 때 제발 올라온 타이밍이면 사지 마라라는 겁니다. 올라온 타이밍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배열이라고 하거든요. 주식에서 정배열에 사지 마세요. 정배열에 살 거면 정배열 초입부에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딱 정배열 시작하는 초입부에 사는 게 맞는 거고, 정배열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들고 있는 사람들이 파는 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지금 올라왔을 때 매수하셨다 보니까 결국은 시청자님 말한 대로 손절할까요, 가져갈까요 밖에 할 수 없는, 그냥 앵무새처럼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함정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고요. 대덕전자도 이제 PCB,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 기판 만드는 쪽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분위기에 어울려가지고 올라가줬으면 참 좋은데, 어제는 그래도 약간 이 뭐 살짝의 반등이 좀 나오긴 했어요. 어제 PCB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 주가가 좋네 많이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긴 했는데,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뭐 지금 분위기에 맞게 떨어지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요, 우상향하면서 신고가 쓰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기업들이 이제는 대장주가 되는 거고, 반도체 관련주 테마에 약간 편승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들은 반도체 관련 기업이긴 하나 그런 쪽에 엮이질 않았나 봐요. 거래량도 없지, 뭐 주가가 뭐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없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도체 관련주가 좋은 올라왔다라고 보기보다는 단순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순 기술적 반등으로는 한 2만 6, 7천 원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저기까지 올라왔을 때 얘가 갑자기 뉴스를 뿌리면서 나도 반도체 이번 주에 뭐 엮인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아마 슈팅 나와서 아마 3만 2, 3천 원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대를 하기보다는 일단 보수적으로는 2만 한 6천 원쯤에 매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혹여나 지금 지수가 좀 안 좋고 조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얘가 만약에 밑으로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조금 많이 피곤해지긴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는 좀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15,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한다라고 생각하고 가져가 보시던지, 아니면 그냥 2만 원짜리가 무너질 때 손절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손절까지는 필요 없는 기업이고 오히려 추가 매수 대응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신에 시간을 좀 많이 뺏길 겁니다. 뭐라고요? 추가 매수를 얼마에서 해야 될까요? 15,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하던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5,000원이요. 15,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한번 확인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예. 네,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케어젠. 케어젠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25,300원 20%요. 그렇군요. 뭐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냥 그 박대목 나오고 하고 빨리 한번 샀더니 왜 떨어지네요. 네, 그렇군요. 주식 하신 지가 좀 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안 됐어요. 네, 그렇군요. 일단 케어젠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이렇게 매수하신 걸 보고 제가 왜 두 가지 질문을 드렸냐면요,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는 제대로 알고 투자하셨을까라는 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 자리는 주식을 조금 했거나 배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지 않는 자리예요. 그래서 주식을 아예 모르시거나 못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을 여기 사는 거지, 조금 배웠다거나 차트를 조금 보는 사람들은 여기에는 절대 안 사요. 그러니까 이런 데 사는 사람이 있다면 주식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던 겁니다. 결국 이 자리는 돈을 벌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패가망신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럼 손절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안 사는 게 일단 첫 번째 대응이에요. 이런 자리 안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시청자분들이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라는 이야기만 하지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부터 뼈저리게 느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시청자님은 이 종목을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에 또 매매하실 거니까요.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렇게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좋든 싫든 저는 그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이렇게 올라올 때 특히나 주가가 급등하고 내려가는 이런 자리에서는
잡지 않는 것이 좋다. 일단 이런 거 자리가 운이 좋아가지고 바닥에 대해서 급등이 나온다면은 뭐 저도 할 말이 없는 내용이 되겠지만은 사실 보통 이런 자리에서 내려가고 난 다음에 바닥을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잡고 난 다음에서야 다시 올라오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서 매수할 이유도 전혀 없고 그 자리에서도 이렇게 위로 올라왔을 때 매수할 이유는 전혀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서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한 물린 지 한 달 정도 되신 것 같거든요. 이게 별로 뭐 탐탁치 않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은 대응 전략은요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되고요. 케어젠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 지금 제약 바이오 언저리 쪽에서 그래도 실적이 그래도 좀 나오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나쁜 기업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이런 제약 바이오 쪽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쪽들은요 올라갈 여지는 있어요. 하지만 올라갈 여지가 있으려면 얘가 요즘에 관심을 끌면서 유행을 하고 인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인기가 없어요. 거래량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바닥이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손절을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저는 밑으로 내려올 때 제 말 들으세요. 21,000원 무너질 때 손절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21,000원 무너질 때 손절을 하실 거라고 한다면 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 계획을 좀 갖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좀 장기로 가져갈 의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케어젠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 한 7,8,000원대까지 내려가면 좋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물건도 우리가 좋은데 비싼 게 있고 좋은데 싼 게 있잖아요. 같은 물건인데 싼 걸 사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케어젠을 45,000원에 사도 케어젠이고요. 18,000원에 사도 케어젠이고 1,000원에 사도 케어젠입니다. 그러니까 네. 똑같은 걸 우리가 얼마에 사서 들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17,000원대까지 내려온 케어젠이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고민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17,800원까지 내려가는 것을 좀 각오하고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운이 좋아서 여기서 거래량이 생기면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 20,000원대 자리를 잡을 텐데 그거는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아마 박스권이라고 하죠. 한 19,000원대부터 25,000원대까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박스권 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는 게 좋아요. 아, 이거는 지금 괜히 사서 고생하시게 된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올라오면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반등 나오면 본전 바로 정리하시고 이거는 매매를 다른 방법으로 다른 매매 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입니다. 유튜브 올라온 종목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는 HMM이 올라와 있는데요. 19,51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5%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보면 될까요? 목표가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주식에서 목표가 정하면 절대 매도 못합니다. 목표가 정하는 순간 매매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목표가 정하지 마시고 올라오는 거 보고 팔자라는 개념으로 좀 가시는 게 맞아요. 항상 저도 여기 앉아가지고 뭐 미래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 지금 오늘 점심 몇 시에 먹을지 뭐 먹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밥을 안 먹고 왔거든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밥을 먹어야 될 텐데 언제 어디서 뭘 먹을지 아직까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내 지금 앞길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뭐 HMM이 지금 주가가 어디까지 갈까 이걸 지금 내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뭐 사기지. 그게 어떻게 그 상담이고 그게 어떻게 예언이겠습니까? 그거는 분석이 아니에요.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를 예상하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를 예상하는 것은 과거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내려갔을 때 15,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구나라고 보면 되고요. 올라가게 되었을 때는 22,500원짜리가 지난번에도 고점이었고 이번에도 고점이었으니까 다음번에도 고점이 될 수 있구나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HMM을 15,000원까지 내려갔을 때는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해서 비중을 늘리는 것은요. 회사가 나쁘진 않아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어디까지냐 하면은 22,500원까지 올라가는 거 우리가 봤는데 저기서 뭐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21,000원부터는 분할 매도해서 팔아내다가 저기서 강하게 올라가는 거 본다면은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홀딩 여부는 21,000원에 왔을 때 결정하는 거지 지금 이 17,000원에 있을 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5,000원 내려가면 추가 매수 고민을 하자. 22,000원까지 올라가면 매도 고민을 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1부에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죠. 2부가 이어집니다. 2부에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 이어질 거고요. 지금 전화 주셨던 분들도 대기가 되고 있는 분들도 2부에서 상담 계속 이어갈 거니까요. 많이들 기다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일정도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